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시행 연기는 불확실성을 이어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이 합병, 물적 분할을 할 때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를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